마이크로소프트가 엑스박스 시리즈 X를 소매점에 배송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누군가 벌써 상자를 개봉했습니다.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책하게입니다.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 시리즈 X를 전 세계 소매업체에 배송하기 시작했습니다. 엑스박스 시리즈 X를 보여주는 사진은 레딧과 트위터 같은 SNS를 통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이 사진 외에도 10월 8일에 녹화된 언박싱 비디오도 있었습니다. 사진에서 보듯 콘솔은 뒷면에 헤일로 인피니티가 눈에 띄는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. 게임은 11월에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첫 번째 공식 게임 플레이 데모를 실현한 후 반발에 부딪혀 지연되었습니다. 여기에 유출된 엑스박스 시리즈 X의 언박싱 영상을 첨부합니다. 위에서 말했듯 이 영상은 10월 8일에 녹화된 듯하고 이 영상에서 엑스박스 시리즈 X를 볼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의 원본 영상은 삭제되었습니다. El control todavía compila. No pienso que sea. Tenemos cable de la luz. El HDMI 2.1, que se ubica la raza. Aquí tenemos el control y la compila. Prende. Prende. Está bueno, no. Y aquí tenemos el Mata PlayStation. Este es el Mata PlayStation. Ahora vamos a hacer un video aprendiendo. 이 엑시액을 어디서 구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콘솔은 지금 공식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지 않으니 누군가가 창고에 있는 재고를 훔친 게 아닐까 의심됩니다. 참고로 이 엑스박스 시리즈 X가 대중에게는 제공되지 않았지만 이미 전 세계 인플루언서들에게 배포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.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이 콘솔과 게임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. 엑스박스 시리즈 X는 공식적으로 11월 10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. 시리즈 S는 미화 $299, 시리즈 X는 미화 $499,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.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착하게였습니다.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좋아요, 댓글, 구독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치크치크치크 기어.